네, 광주 북구 무능일동 주민자치회가 문정초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주정차 단속을 두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무능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문정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으로 입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동석한 광주시 교통정책과와 문정초교 관계자에게 해당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정초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자동차를 댈 곳이 없고 주정차 단속도 수시로 이루어져 상가를 찾는 방문객과 거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주차를 못 시키는데 누가 오겠어요? 상가에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주민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금을 갖다가 매기면 그 벌금 내고 있는데 벌금 내려고 하는 주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예.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도 보호하고 주민도 보호하고 무엇이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한편 주민자치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합의를 위한 자리를 이어나가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